예, 이번 시간에는 반복문의 중첩이라는 주제에 대해서 살펴볼 건데요. 반복문 안에는 반복문이 또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럼 어떻게 하면 되는 건지 한번 살펴볼게요. 자, 이 코드 우리가 지금까지 쭉 봐왔던 코드인데요. 그래도 한번 실행을 시켜보면 이렇게 됩니다. 자, 0부터 9까지 출력이 되는 거죠. 자, 이번에 제가 하고 싶은 것은 0부터 9까지 출력되는 것이 아니라 0부터 100까지 출력이 되는데, 0부터 100까지 출력이 되는데, 아, 0부터 99까지 출력하게 할게요. 자, 그런데 숫자가 이렇게 카운팅 되는 겁니다. 자, 00, 01, 02, 땡땡땡, 그리고 99. 자, 이렇게 카운팅하는 방법을 예, 살펴보자는 겁니다. 자, 이때 사용하기 좋은 방법이 바로 중첩된 반복문인데요. 자, 코드를 한번 작성해 보죠. 자, 여기 i문이 있는데, 이 i문의 요것은, 자, 0, 0, 0, 1, 0, 2, 땡땡땡, 9, 9까지 간다고 했을 때, 자, 바로 이 앞쪽에 있는 숫자를 이 i가 책임지도록 하고, 이 뒤쪽에 있는 숫자는 i 다음 알파벳인 j라고 하는 변수가 이 뒤쪽에 있는 것을 책임지도록 코드를 작성하려고 하는 거예요. 자, 볼게요. 자, 포, 바, j는 0, 그리고 j, 그리고 10, 그리고 j 플러스 플러스, 괄호 열고, 그리고 이렇게 해주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여기 있는 i 뒤에다가 자, 이렇게 j를 더해주면 예, 원래 i의 값은 지금 숫자죠. 그리고 j의 값도 숫자이기 때문에 이거를 이렇게 더해주면 숫자와 숫자를 더한 결과가 나와서 이 결과는 우리가 원하는 결과가 아닌 게 됩니다. 그런데 앞쪽에 붙어 있는 이거 있죠? 이게 문자입니다. 뒤에 있는 것도 문자죠. 그래서 이 문자와 숫자를 결합하게 되면 자바스크립트는 숫자 부분을 문자의 데이터 형식으로 자동으로 형식을 변환해 줍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여기 있는 i는 문자가 됩니다. 문자열이 되는 거예요. 얘도 문자열이 돼서 문자열과 문자열의 결합을 통해서 두 개의 문자를 더해주게 되는 거죠. 붙여준다는 표현이 더 맞겠네요. 자, 일단 실행하면서 같이 한번 살펴보죠. 자, 실행한 결과를 일단 보면, 보시는 것처럼 이런 결과가 출력됩니다. 0, 1, 2, 3, 4, 5, 6, 7, 8, 9인데 앞쪽에 비어있는 부분은 0이 채워주고요. 그 다음에 한 자릿수가 올라가서 10, 11, 12, 13, 14 이렇게 해서 20 이렇게 쭉 내려가서 마지막에 99까지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그 내용대로 자, 실행된 것을 볼 수가 있죠. 자, 그럼 어떻게 해가 실행됐는가를 살펴볼게요. 자, 요걸 살펴보기 위해서 제가 크롬 개발자 도구에 있는 디버거라는 것을 사용을 해볼 겁니다. 이 디버거는 버그. 버그라는 말은 오류란 뜻이죠. 디버그는 오류를 제거하는 행위, 활동 이런 것들을 의미하는 것이고 디버거라는 것은 그것을 도와주는 도구라는 뜻입니다. 자, 개발자 도구를 키고요. 자, 소스 탭을 연 다음에 F5 예, 새로고침을 해보면 이렇게 우리가 작성한 코드가 이 부분에 나타납니다. 만약에 이게 안 보이시면 자, 여기에 있는 아이고, 이게 왜 이렇게 되죠? 자, 여기 있는 요것을 클릭하면 이렇게 파일이 있죠? 그 중에 demo1.html을 선택하시면 됩니다. 자, 그럼 이렇게 쭉 코드가 나오는데요. 이 중에서 여기 폼은 우리가 지금 체크하려고 하는 우리가 작성한 코드의 초입인 8번 라인에다가 자, 이 라인의 숫자는 다를 수 있어요. 이렇게 클릭을 하면 파란색으로 표시가 됩니다. 자, 그리고 여기에 뭐가 추가가 되죠? demo1.html의 8번째 라인에 브레이크 포인트가 걸린 겁니다. 자, 브레이크 포인트라는 것은 여기 있는 코드가 작성, 실행될 때 멈추는
지점을 지정을 해놓은 겁니다. 그래서 코드가 쭉 실행이 되다가 이 브레이크 포인트를 만나게 되면 거기서 일시 정지하게 돼요. 자, 그래서 이 8번째 라인에다가 브레이크 포인트를 걸어준 상태에서 제가 F5키를 눌러서 페이지를 리로드를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자, 화면이 이렇게 회색으로 나타나면서 예, pause in debugger 라고 되어 있죠. 즉, 디버거로 인해서 일시 정지되어 있다라는 뜻인데요. 보시면 여기 파란색으로 표시가 된 부분은 현재 이 파란색으로 표시된 부분이 실행되다가 멈춰 있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현재 아무것도 화면에 출력이 되지 않는 것은 아직 화면에 무언가를 출력하는 코드가 동작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시겠죠? 자, 그 다음에 여기서 이 위쪽에 보시면 여러분이 코드의 실행을 제어할 수 있는 그러한 기능들인데요. 자, 여기에서 요거 있죠? 요거를 누르시면 그냥 실행이 쫙 돼버립니다. 그리고 이것을 누르면 자, 여기에서 멈춰져 있었던 코드의 실행이 이 안으로 들어옵니다. 그리고 다시 얘를 누르면 이 안으로 들어오고 또 누르면 얘가 실행이 돼서 화면에 뭐가 출력이 될 겁니다. 자, 한번 해보죠. 자, 한번 눌렀어요. 그리고 또 한번 누르니까 파란색이 안으로 들어왔죠? 그리고 이 안쪽에 있는 내용을 한번 살펴보면 자, 너무 많은 값이 있긴 한데 잘 뒤져보면 자, 여기에 우리가 작성한 i라고 하는 변수가 들어있습니다. 현재 이 코드가 브라우저에서 실행될 때 여기에 머물러 있을 때 i의 값이 현재 0이라는 뜻이에요. 자, 그리고 j는 undefined, 아직 사용되지 않고 있는 상황이죠. 자, 이 상태에서 제가 요것을 한 번 더 클릭하면 예, 닫혀버렸네요. 보시는 것처럼 undefined였던 j가 0이 됐습니다. 왜냐하면 바로 이 부분이 실행이 됐기 때문입니다. 자, 근데 이렇게 보는 건 너무 힘든 일이기 때문에 여기 watch expression이라는 거에다가 제가 i를 입력하면 우리의 i 값이 이렇게 보기 좋게 출력이 되고요. 여기다가 j를 입력하면 j는 0이다라는 사실이 이렇게 보기 좋게 출력이 됩니다. 이 뒤에 밑에 잘렸는데 이거 밑에 게 J이고 위에 게 I입니다. 자, 이 상태에서 제가 한 번 더 얘를 클릭하면 보시는 것처럼 다시 이 포문으로 들어왔죠? 그 상태에서 또 한 번 클릭하면 보시는 것처럼 I의 값이 1이 증가됐는데 자, 그것은 아, J의 값이 1이 증가됐죠? 자, 그것은 바로 얘가 실행됐기 때문입니다. 자, 여기서 다시 한 번 얘를 클릭해보면 자, 별일 없죠? 그거는 아마도 여기 있는 이 조건문이 실행된 결과일 거예요. 자, 그 상태에서 다시 한번 얘를 클릭하면 이 안으로 들어오죠? 예. 그리고 제가 여기서 한 번 더 클릭하면 이곳에 코딩 에브리바디 0, 1이라고 하는 값이 출력될 겁니다. 어때요? 0, 1이 출력이 됐죠? 그리고 다시 포문으로 들어갔고 여기서 제가 한 번 더 누르면 j의 값이 0이었던 게 2가 되고 한 번 더 누르면 2와 10을 비교한 다음에 여기서 한 번 더 누르면 포문 안으로 진입하겠죠? 그쵸? 그 상태에서 한 번 더 누르면 이렇게 출력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요거를 조금 더 빨리 눌러보면 어떻게 될 것이냐면 자, 여기에 있는 포문 안에서 10번 이렇게 순환을 할 겁니다. 그리고 10번 순환이 끝나면 그때 바깥쪽으로 잠깐 나갔다가 다시 들어와서 10번 순환을 할 거예요. 자, 한번 해보죠. 자, 보시는 것처럼 저 안쪽에서 계속 바뀌고 있죠?
자, 그러다가 0 9까지 왔죠. 여기서 한 번 더 제가 얘를 실행을 시키면 이 바깥쪽으로 올라가서 i의 값이 0이었던 게 1이 됩니다. 그리고 다시 안쪽에 있는 j로 들어와서 j의 값은 현재 0인 상태로 저 반복문 안으로 들어오게 되면 i는 1, j는 0이기 때문에 이것은 1, 0이라는 값을 갖게 되는 것이죠. 자, 이런 식으로 이두 개의 중첩된 포문이 돌게 돼요. 그래서 포문이 지금 보면은 눈 아프시죠? 자, 포문이 바깥쪽에, 자, 제가 줄여서 썼어요. i에 대한 포문이 있고, 안쪽에 j에 대한 포문이 있고, 여기에 내용이 있을 때, 자, i가 한번 실행이 되고요. 그 다음에 j가 10번 실행이 됩니다. 그리고 j에 대한 실행이 끝났을 때 포문이 종료되면서 다시 바깥쪽에 있는 i가 실행되고 안쪽에 있는 j가 10번 실행되고 안쪽에 있는 것이 종료됐을 때 다시 바깥쪽에 있는 것이 실행돼서 결국에는 안쪽에 있는 바깥쪽은 10번 실행되고 안쪽은 10번 실행되는 것이 10번 실행되기 때문에 100번이 실행이 되게 되는 것이죠. 그렇게 해서 만들어진 결과가 아까 보셨던 그 내용입니다. 자, 이 상태에서 여러분이 디버거를 끌 때는 여기 있는 8이라고 적혀 있는 저 브레이크 포인트를 다시 한번 클릭하시고 얘를 누르시면 쫙 실행이 되면서 그 다음부터는 여러분들을 귀찮게 하지 않을 겁니다. 자, 지금 두 가지 얘기를 했는데 첫 번째는 반복문을 중첩시켜서 이런 작업을 할수 있다는 것, 자주 사용하는 기법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디버거라는 걸 통해서 여러분들이 코드가 실행되는 과정을 직접 확인해 볼수 있는 그런 도구가 있다라는 것두 가지를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이 다음 시간부터는 제가 디버거를 조금씩 사용하면서 실제로 코드가 어떻게 동작하는지를 설명드리고 그리고 디버거라고 하는 도구를 어떻게 이용하면 되는지에 대해서도 좀더 자세하게 설명드릴 기회가 뒤에서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반복문에 대한 긴 수업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아, 그리고 한 가지. 이 반복문은 이걸로써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 반복문은 뒤에서 우리가 살펴볼 배열 또는 객체라고 하는 것과 결합해서 아주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게 되기 때문에 반복문에 대해서는 지금 우리 한 70% 정도밖에 안 배운 겁니다. 배열과 같이 반복문이 다뤄졌을 때 반복문은 거의 반복문의 진면목을 볼 수가 있게 되니까요. 그때까지만 조금만 기다려 주세요.